처리 후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하세요. 그래서 연예인 펌기, 겹게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하겠습니다. 박사도 연예인 겹게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예인 덮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잽을 꽂은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네, 하나,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네, 19mm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네, 천천히. 한 바퀴. 한 번만 할게요. 자, 한 바퀴, 두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배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만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펌을 할 건데 9mm하고 13mm로 저희가 뿌리 살리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카는 길기 때문에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옆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를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돌려주세요. 제자리에서. 예, 이게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끼신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둘, 네.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시면 제자리에서 들어서 하시면 훨씬 더 뿌리가 많이 살아요. 자, 다시 한번 더블이거든요. 13mm 넣으시고 제자리에서. 자, 하나, 둘, 셋, 돌리기. 네,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90도 각도입니다. 90도 각도에서 자, 9mm로 와인 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놓습니다. 자, 여기서 3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넣습니다. 1번, 2번,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한번 글러브만 움직여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더블이 돼요. 자,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들어 주시고요. 자, 9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초. 하나, 둘, 셋.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면, 예,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아이롱 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온 다음에, 예,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떻게 해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그대로 아이롱에 비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예, 쭉쭉.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펼치시면서 계셨다가, 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마지막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빗하고 아이롱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계속 돌려주세요. 이제 끝이 다 맞물려가면 이 상태에서 연예인들 덮개를 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주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예인 덮개를 덮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이 상태가 돼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네,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윤기도가 많이 나요. 웨이브 스케가 덜해서, 네, 윤기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한번 더 날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네.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롱 펌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피카와 함께 하면 이렇게 연예인 덮개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르면서, 네, 롱머리를 10분 안에 와인딩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자, 좌측 파트에 하나, 둘, 우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예쁜 사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22mm의 탄력 있는 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32mm 우측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네,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네,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그러면 끝이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글러브가 끝을 다 하면 이게 끝,
틈틈이에요. 근데 여기서 연예인 덮개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펼치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 좀 건조가 되시면 아직 조금 수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예, 32mm로 예, 수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요 정도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네,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어때요?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전은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고 자, 32mm입니다. 32mm를 가지고 자,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네, 건조해 주시고요.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네, 돌려주세요. 자, 끝까지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첫 뜸 없이 네, 끝까지 다 들어갔으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건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아직 수분이 살짝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건조될 때까지 얘는 회전을 하면서 예, 이렇게 펼쳐주세요. 예, 건조를 기다리는 거겠죠? 네, 조금 더 예, 건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휙휙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건조되기를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놓으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샴푸 후에 예, 타월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32mm 예,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고객님 보시면 다른 데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좀 납작하세요. 그래서 여기만 볼륨 뽕을 살려 보겠습니다. 피카에 직뿌리 펌을 하는 거예요. 직으로 해서 제가 뽕을 살려 드릴 거거든요. 예, 얼마큼 사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약 도포하고 10분 방치하겠습니다.
네, 피카의 쥐꼬리 펌을 해보겠습니다. 쥐꼬리 볼륨 펌입니다. 펌제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 10분 있다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9mm로 먼저 네, 뿌리를 먼저 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피카의 장점은 더블이에요. 더블로 뿌리를 살리기 때문에 예, 저희들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자, 아이롱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30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하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죽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잡으시고요. 90도 각도 들어주세요. 90도 각도 그대로 줄은 상태에서 자, 9mm입니다. 피카의 9mm. 자, 놓으시고요. 자, 한번 이것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9mm로 살아요. 9mm도 사는데 피카는 더블입니다. 더블로 뿌리를 확실하게 살려줍니다. 자, 그대로 13mm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만, 예, 글러브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엄청 많이 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쪽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90도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9mm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이 상태에서 예, 얘만 예, 글러브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의 장점은 네, 더블입니다. 더블에다가 피카의 아이롱이 봉이 길어요. 그래서 넓게 잡으시고 길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옆으로 빼기 하면 어때요? 더블로 굉장히 많이 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90도 각도 그대로 드세요. 네, 이렇게 120도 뿌리 많이 살리겠다고 120도 이상에 드는 것보다 제자리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90도 딱 직각으로 드신 다음에 이게 더 오래 가요. 네. 자, 해보시면 알아요.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자, 13mm입니다. 네, 우리가 커트를 치고 나도 뿌리에 볼륨이 빵 살면 그 커트가 예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피카에서는 이렇게 피카 직 뿌리 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CA 도포해서 직 아이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세미 같은 머리였는데 일단 정리 어느 정도 하고 CA를 가지고 직 아이롱 해보겠습니다. 직 뿌리 하겠습니다. 자, 뿌리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전용 아이롱 리기 9mm입니다.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놓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자,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똑같아요. 수분이 말라 이렇게 건조돼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의 그 아이롱의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계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뛰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이렇게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살겠지만 그대로 팔만 들어주시고요. 토카에 떠올립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자,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위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또만큼 위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피위를 가지고 2차 동점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한 후에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위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폼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강한 컬을 균일한 위치에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